Rob. Hi,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저희는 룸프라이더 진민, 이무진, 유라. 아, 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룸프라이더 스토리 스킬 업! 스킬 업! 스킬 업 세 번째 시즌이죠? 예. 여기는 힐슬러 블랙홈의 블랙홈 스몰 파크입니다. 네. 스몰 파크. 우리가 멀리 캐나다까지 와서 스킬 업 영상을 지금 외국인 친구와 같이 찍고 있습니다. 네. Where are you from? Australia. Australia. 지지난 시즌에는 그라운드 트릭을 했고, 네. 작년 시즌에는 뭘 했죠? 네, 라이딩 변을 했고, 이번 시즌은 이제 드디어 파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헬멧.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되죠? 엉덩이 무릎 보호. 네, 보호 장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럼 헬멧 써주세요. 네. 이제 파크 들어갈 때 이 그 규칙이 좀 있잖아요, 나름. 랜딩 존에 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킥이 너무 커. 킥이 너무 커서 밑에가 안 보여. 그럼 사람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죠. 네, 그죠. 기다리는 것도 안 보여. 이럴 때는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한 사람이 아래서 확인을 해주고 윗사람이 뛰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거 맞죠? 네. 오케이, 이머진. 하이. 알아들었을까요? 영어로 잠깐 해주세요. Understand? Yes. That's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Yeah, yeah, yeah.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가 다음에 들어갈 때 무슨 신호를 주나요? Next. Next. Next가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겠다는 거죠. 원어 발음으로? Next. Next. 아, next를 하고 손을 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아, 내가 들어가겠다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drop in. Drop in. Yeah, drop in. 예, 원어 발음으로? Drop in. Yeah, drop in.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알았으니까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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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그럼 원숭이잖아. 자, 룸프라이더 또예요 이거? 아니 무조건 딜이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그럼 실력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뭐 좀 늘은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진짜 그건 안 늘 수가 있어요. 네, 헬기 그러니까. 헬기 불러야 될 수 헬기 불러야 될 수 있어요. 그럴 땐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물 구조를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고 고고. 예. 전체 구조물을 키커라고 해요. 키커. 예, 키커. 뛸 차다. 수 있는 곳. 뛰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예. 그리고 스타트 존. 출발하는데 스타트 존. 스타트 존. 그다음 쭉 내려오는 것을 예. 어프로치 존이라고 해요. 어프로치 존이요? 어프로치. 준비하다 뭐 이런 뜻이죠. 예. 예.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 예예. 예. 올라가는 부분. 부분을 트랜지션. 트랜지션. 예. 예. 트랜지션. 그다음에 모양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끝에. 끝. 딱 뛰는 딱 점. 벗어나는 지점. 립이라 그래요. 립. 립. 예. 립은 뭐 그 립스틱 할 때 나오는 거죠. 예. 백립. 예. 아, 립 먹고 싶다. 예. 아니 립스틱. 립스틱. 아, 립. 립, 립. 립. 스킨. 립. 스킨. 이란 뜻이죠. 그 끝이다. 아, 끝이다. 아, 배고파. 조크대요. 조크가 심해요. 예, 어쨌든 립은. 오! 오! 야, 그다음에 립을 벗어나서부터 예. 랜딩하기 전까지. 예, 전까지. 이 사이 거리를 갭이라 그래요. 갭. 보통 키커가 뭐 몇 미터? 예. 몇 미터짜리면 그 갭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아, 예, 갭의 길이. 네. 아, 그런 다음에 내려가는 부분이 랜딩 존. 예, 랜딩 존은 경사가 있어야 예, 안전하게. 예. 평평한 데다 만들면 어떻게 되죠? 예, 도가니 예. 파열. 도가니 파열. 도가니 브레이커. 도가니 브레이커. 브레이커. 예, 브레이커. 예. Okay, understand? Yes. 예. 예. 킥을 유라 씨도 처음이죠? 네. 네. You first? Yep. Yeah. Let's 자, do it. Yeah, let's do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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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자, 자, 자. Okay, group. 자, 그럼 처음에 이제 킥 우리가 연습하는 게 있죠. 네. 예. 킥을 적응하기. 지나가는 연습. 지나가는 거. 아, 지나가는 연습. 네. 자, 자세는 살짝 낮춰주시고. 편하게. 시선은 계속 어프로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풀 베이스로 가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데서 쓴 다음에 네. 들어가서 어프로치까지 갈 때는 오로지. 베이스를 이용해서 그러다 만약에 속도가 빠르면 그때 뭘 써야 되죠? 스피드 체킹. 그렇죠. 우리가 체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대부분 초심자들이 많이 쓰는 뒷발차기죠. 그렇죠. 뒷발차기. 속도만 조금 줄여. 속도만 줄여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하다가 체킹. 네. 아, 체킹만 해서 속도를 줄이고 편하게 내려갑니다. 킥까지 온 다음에 킥에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되나요? 랜딩을 받아주는 거예요. 목을.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둔턱을 넘을 때처럼. 힘을 빼고 있으면 킥에서 무릎이 살짝 올라오는 거죠. 살짝 이 킥만큼 높이만큼에 살짝 뜨고 첫 단계는 킥을 뛰는 게 아니라 킥을 타고
넘는 타고 넘는다고 생각해라. 예,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단계. 그다음 단계는 예. 이제 상체 팝을 살짝 이용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약간의 힘을 줘서 팝을 했다가 예. 어깨를 눌렀잖아요, 밑으로. 예, 예. 어깨를 풀어 주는 거. 풀어 주는 단계. 예. 많이 막 이렇게 하면은 예. 넘어져요. 밸런스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뒤로.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대로 백놀, 백놀. 예. 예.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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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티. 손을 라이딩 할 때는 예. 어깨 턱을 붙이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죠. 예, 많이 하지만 예. 살짝 처음에 연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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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이에요. 예, 편법. 시선을 살짝 이렇게. 아, 돌려서 들어도 전혀 무리하지 않게. 아, 그렇게. 그럼 어깨가 잘 안 될 경우에 예. 팁이 하나 있어요. 팁이요? 손을 살짝 모아뒀다가 다운 자세죠? 예. 살짝 들어주는 거. 아, 살짝 들어주는 거. 파. 살짝. 근데 뒤로 제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뒤로 제끼면 이렇게. 그렇죠. Practice makes perfect. Yeah. 재밌어요. 재밌어요. Imagine how we feel? Really good. Really good. Very easy? Yeah. Okay, good. 이제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은 지민 씨 어떻게 하는 거죠? 어프로치 전에 속도를 붙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프로치 전에랑 트랜지션. 트랜지션. 그 사이에서 예, 굴고 프레스를 주세요. 프레스. 최대한 프레스 압력을 주는 거죠, 보드에. 보드가 어떻게 되나요? 보드가 이렇게 휘죠. 그렇죠. 그거를 이 상태로 쭉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유지를 해 주다가 예. 립이 뒷발에. 뒷발에. 뒷발에 왔을 때 그때 쭉 다 풀어 주시는 거예요. 압력을 풀어 준다. 상체 하체 전부 다. 전부 다. 다리는 립을 살짝 밀어 준다는 느낌. 밟아 준다는 느낌으로. 데크의 탄성을 테일의 탄성 그대로 찌는 거죠. 그대로 데크 위로 탄성에 의해서 뻥 팝이 생기는 거죠. 펌핑은 뭐죠? 두 발을 동시에 강제로 네, 차는 거고 강심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네,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킥을 잘 쳤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죠? 펌핑을 하고 네, 펌핑 펌핑을 하고 쳤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테일의 탄성을 이용해서 그렇죠. 힘이 나오는 거죠. 예, 이 문제는 알아들어야 되는데 영어로 This is pop. Yes. Understand? Yes. 이게 팝이에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스킬업 2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Yeah, today's from Friday skill up session was really great. We learned how to hit a kicker. It was really fun. We had a good time learning how to hit it. And next time we'll show you how much we've improved. Yes, thank you. No worries. Thank you very much. Oh yeah.